되면 이제 항산화 성분.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은 뭐냐면 결국 내 몸이 그 녹쓰는 거예요. 그래서 산화를 방지해 준다는 거니까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고요. 두 번째 이통사, 단백질이 또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매에는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식물성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필수 아미노산, 우리가 음식으로 꼭 먹어야 되는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도 만들고 근육도 이제 합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자, 세 번째 삼총사, 그 미네랄, 그러니까 칼슘, 뭐 칼륨, 뭐 철분도 많아가지고 이제 정말 자연이 준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자, 두 번째 볼까요? 쇠고기보다 10배 많은 비타민 E, 또 오렌지보다 6배 많은 비타민 C, 이렇게 각각인데요. 뭐 10배니까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? 예, 예, 일단 배에서 낫네요. 사실이 들깨는 두유의 4배, 뭐 좀 소고기랑 자꾸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한데 소고기의 10배 정도 되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. 이 비타민 E는 원래 항노화 성분이라고 해서 네. 여러분들 예전에 막 무슨 선전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. 네. 비타민 E를 드시면 좋다. 사실 비타민 E는 비타민 C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비타민 C를 한번 쓰면 이게 산화가 돼버리는데 산화를 다시 돌려서 환원시켜서 또 쓰는 비타민 C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타민 E예요. 그래서 비타민 E는 여러분이 많이 드실수록 정말 몸에서 항산화,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됩니다. 오늘부터 집에 가서 꼭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참깨가루가 아닌 들깨가루로. 네, 바오밤나무 열매는요. 이제 보통 우리가 비타민 C 하면은 이제 감귤류, 뭐 오렌지, 레몬, 뭐 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. 그거보다 더 많은 함량이 들어 있고 면역력도 뭐 좋아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비타민 C가 피부의 탄력 세포, 우리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원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는 채소들을 이제 우리가 원해서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조리를 하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거의 70% 정도까지 최고 그 손실이 될 수 있는데 바오밥 열매 가루는 우리가 생것으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샐러드에 막 뿌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손실률 없이 내 항산화 역할, 내 젊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 피로할 때 뭐 술 드셨을 때 또 뭐 수험생, 뭐 야근하실 때 그 바오밥 열매 가루를 타서 드시거나 뿌려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좋은 간식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.